지역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내주겠다고 속여서 영세 상인들에게 2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실제로 광고가 들어간 전화번호부를 만든 뒤에 광고주들한테만 주는 수법으로 10년이나 속여왔습니다. 김태현 기자입니다. 경찰이 방을 덮치자 한 여성이 텔레마케팅 장비를 급하게 숨깁니다. 앞에 쳐다보세요. 앞에 쳐다보세요. 앞에. 옆방에선 디자인 작업이 한창이고 집안은 각 지역 전화번호부 책자로 뒤덮였습니다. 48살 박모 씨 등 10명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라고 속이고 영세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. 일전에 통화드렸던 군산 지역 전화번호부의 사모님 책자가 소령동으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5번지 스마트 옆이 맞으신가 해서요. 박 씨 일당은 광고가 실린 전화번호부 3만 부가량을 제작해 지역에 뿌리겠다고 약속하고 광고비로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전화번호부는 광고비를 낸 업주 수만큼만 인쇄해 업주에게만 배달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번을 낸 것 같아요. 시계를 실질적으로 시장에 돌아나 사기는 못하는 거예요. 그냥 다 돌려까지 되는데. 박 씨 일당은 지난 10년 동안 군산, 제주 등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3만 명이 넘는 영세 상인들을 속여 25억 원을 챙겼습니다. 경찰은 사기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42살 김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김태형입니다.